오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 뉴스트 신입수업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세 가지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루닛 가져오셨네요. 16%대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또 크게 급등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모멘텀이 따로 있나요? 다른 없고요. 기사는 좀 나오고 있는 거 되겠습니까? 지금 네. 루닛 주주분들은 지금 13만 원 갔던 게 4만 원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거 그렇죠. 그때 레인보 로보틱스랑 루닛 뭐 이런 종목들 갈 때 엄청 뜨거웠었는데 그때 이제 달려드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뭐 한참 더 두 배 이상 가야죠. 지금 세 배 이상 가야 2023년 9월 달 고점에 갑니다. 뭐 루닛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오르다 보니까 예, 좀 이격 조정이 좀 있고 쉬는 타이밍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단기간에 거기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지금 저도 응원은 합니다만 예, 저게 단기간에 3배 갖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일단 뭐 루닛이 뭐 그 뭐 정말 그냥 이른바 잡주 테마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2023년 9월 달 가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래의 가치를 땡겨왔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야죠. 지금 일단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하나씩 가다 보면은 뭐 10만 원 가고 뭐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기간에 이게 그때처럼 파워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감안하시고 일단 루닛의 발자취들을 알아보죠. 계속해서 좋은 성과들은 내고 있습니다. 뭐 잠재적으로 배경으로는 지금 상황이 일단 배경이죠. 사실 근데 뭐 의사 사람이 없이 뭐 혼자 독단적으로 이게 모든 거를 지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뭐 지금 사실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추석 앞두고 사실 아이나 뭐 노인 노부모 모시고 계신 분들은 걱정될 거예요. 그냥 안 아파야 된다는데 이게 사람 마음대로 안 아플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응급실 가는 상황이 발생되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이게 그렇죠? 지금 1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수술을 하면 다행인데 100km 떨어진 곳에서도 못 받아주면 이거 응급실 뺑뺑이만 돌다가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거든요, 지금. 네. 오늘 또 의대 수시 모집이 시작됐는데 뭐 이것도 내년부터부터 가르칠 의사, 교수 선생님들도 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문제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막 이거 뭐 인공지능을 많이 AI를 넣는다 아니면 비대면 진료를 뭐 전폭적으로 허용한다 이러면서 채찍도 하면서 뭐 당근도 주고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다 같이 해야 된다. 인공지능하고 의사 선생님 둘이 팀을 이룬 거에서 가장 최고의 성과가 나왔었잖아요. 네. 저번에 얘기 드렸죠. 네. 인공지능 두 명 들어간 거랑 의사 두 명 들어간 거랑 의사랑 인공지능 들어간 거 걔네가 최고의 성과가 나왔었어요. 둘이가. 그러니까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있어야 된다, 의료 현장에. 13일부터 17일 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2024년도 유럽 종양학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그 에스모, 에스모라고 불리우는 세계 3대 학회 중에 하나예요. 그 이번 주에 그 폐암학회도 있고, 이 에스모가 있고, 그 다음에 핵의학회가 있어요. 네. 세 개가 연달아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가중치가 높은 것이 에스모예요. 그 앞에 앞단에 폐암학회랑 뒤에 핵의학회는 핵의학회는 핵으로 방사선 의약품 요즘에 뜨는 거 그것만 그것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고 이 폐암학회는 그 3대 의학회가 아니고요. 에스모가 3대 의학회예요. 유럽 종양학회. 예, 이게 유럽 종양의학회 이게 에스모가 3대 학회입니다. 네. AI 바이오마크 루니스코프 IO를 활용한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면역항암제 병용 치료 효과 예측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면역항암제가 워낙에 비싸요. 키트루다도 그렇고 옵디보도 그렇고 옵디보는 BMS에서 만든 거고 키트루다는 머크에서 만든 건데 얘네 둘이 합치면 지금 면역항암제 시장의 거의 8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BMS의 옵디보가 굉장히 높은 점유율이 있었는데 머크의 키트루다가 나오고 나서 패권을 장악을 해버렸죠.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도 머크의 키트루다가 먹어버렸잖아요. 어쨌든 면역항암제에 를 치료를 하는데 면역 항암제를 만들거나 그 치료를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루닛은 뭘 하는 회사죠? 스코프 요거를 이용해서 어떤 환자가 이 면역 항암제가 가장 잘 먹힐 것인가를 확률을 계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머크의 키트루다
그리고 뭐 표적 항암제도 마찬가지예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비쌉니다. 보험 적용 안 되면 엄청 1년에 1억 넘어요, 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무조건 어떻게든 뭐 해보고 싶겠죠. 왜냐면 끝까지 해보고 싶으니까 내 가족과 친지와 내 아들, 딸들이 뭐 이게 마지막 수단이 없는 가운데 뭐라도 해보고 싶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라도 해보려고 하더라도 확률이 높은 걸 하는 게 좋잖아요. 시간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확률을 계산해서 그거에 맞는 거를 물론 의사, 물론 전문의 선생님의 그 어떤 저기도 뛰어나야겠죠. 하지만 이제 루니스코프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분이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100만 편의 논문을 읽을 수가 없어요. 100만 편에. 얘는 100만 편의 논문을 혼자 다 읽어가지고 계산을 하고 막 똑똑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방사선 그 사진도 다 분석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루노스코프가 환자 면역의 표현형을 정밀하게 분류를 해줍니다. 면역 표현형이라고 면역이 어떤 모습을 갖췄는가인데 면역 활성, 그다음에 면역 제외, 면역 결핍 이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그냥 딱 들어도 느낌이 오시죠? 뭐가 가장 면역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면역 활성, 면역 제외, 면역 결핍 단어의 느낌만으로도 뭐겠어요? 활성? 그렇죠. 활성이란 단어가 가장 활성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당연합니다. 면역 활성 환자들로 분류가 됐을 때 면역 항암제 치료가 가장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총 585명의 진행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275명에게는 면역 항암제 BMS에서 만든 옵디보, 그다음에 1세대 화학 항암,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화학 요법 병용 치료를 했고요. 310명에게는 화학 요법 단독 치료를 해서 두 군을 비교를 하는 실험인데 루니스코프 IO로 아까 말한 대로 면역 표현형으로 세 개로 갈랐어요. 그랬더니 루노스코프가 IO 루니스코프 IO로 분류한 환자 중에 면역 활성으로 분류가 된 면역 활성 환자군 이게 228명인데 228명에서 병용 치료 효과가 탁월하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역 활성 환자군이 이 면역 활성 환자군에게 병용 치료를 했을 때 면역 활성 환자군 중에서 단독 치료로 아까 저 단독 치료는 아까 저 화학요법이라고 했죠. 화학요법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 대비해서 MPFS 무진행 생존 기간 중앙값이라고 해요. 앞에 M이 미들이고 이 뒤에 PFS가 무진행 생존 기간이에요. 더 이상 암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생존한 기간. 네. 그게 면역 활성 환자군 병용 치료군은 11개월이 나왔고요. 면역 활성 환자군 중에서 단독 치료군은 5.8개월. 그러니까 두 배 더 살았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지금 이 병용 치료 환자군, 단독 치료 환자군 중에서도 면역 활성 환자군이 어쨌든 간에 가장 반응이 높았습니다. 면역 항암제의 가장 큰 단점이 네. 반응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면역 항암제의 원리는 암을 직접 공격해서 타격하는 게 아니라 T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서 면역력을 길러서 면역세포가 스스로 암을 퇴치할 수 있게 만드는 약간 간접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사람은 아예 안 들어버려요. 반응률을 올리는 게 관건인데 이런 루니스코프 IO를 통해서 반응률이 뛰어날 것 같은 환자를 골라내는 것도 네. 반응률을 높이는 다른 방법이죠. 네. 그 항암제 자체의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환자가 확률이 높은 환자를 가려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루니스코프 IO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발표가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AI 병리분석 솔루션 루니스코프 PD-L1이 있습니다. 또 루니스코프 IO는 아까 전에 면역 활성, 면역 결핍, 면역 제외 요거를 갈라주는 거고 루니스코프 PD-L1은 PD-L1에서 보시다시피 이 암이 걸릴 것 같은 사람을 갈라내는 거예요. 디지털 병리 플랫폼 네비파이라는 로슈 진단에서 하는 것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왔습니다. 네. 로슈 진단에서 파는 디지털 플랫폼에 네비파이가 같이 탑재돼서 패키지로 팔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병리학자들의 업무 효율성을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T세포에는 PD-1이라는 게 있고요. 네. 암세포에는 PD-L1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PD-1이 평상시엔 좋은 역할을 해요. 뭐냐면은 우리 그 사이토카인 후폭풍이라고 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그런 거거든요. 원래 면역세포는
우리 면역세포는 나쁜 세포를 지키는 데 쓰여야 되는데 면역세포가 오바를 해버리면 정상세포를 공격해버려요. 네. 그것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T세포에 있는 PD-1이라는 건데 이 암세포 똑똑한 놈이 네. 지도 정상세포인 척을 해서 PD-1이 브레이크를 잡게 합니다. 언제요? T세포의 PD-1하고 암세포의 PD-L1이 결합을 해버리는 순간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인식한 나머지 아 정상세포가 오바해서 면역력을 너무 확대해서 하네 하고 PD-1이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암세포인데 사실은. 그래서 그 결합을 멈추게 하는 게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그게 바로 키트루다 옵디보가 다 면역 관문 억제제 성향의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PD-L1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암세포의 PD-L1이 과다하게 발현된 것을 미리 잡아내야 네. 저놈이 암세포란 걸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T세포의 PD-1과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 르니스코프의 PD-L1이 바로 그거를 암세포의 PD-L1의 발현 정도를 가려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루니스코프는 뭐를 하는 겁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루니스코프는 환자 부위. 예, 환자의 어떤 발현 정도라든가 그런 것을 가려서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병리학자에게 좀 더 시간 절약을 하고 효율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루니스코프 PD-L1은 주로 비소세포 폐암 전용 분석 솔루션이고요. 당연히 아까 키트루다나 옵디보가 대부분 다 비소세포 폐암을 적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암세포 조직을 분석해서 특정 단백질인 PD-L1의 발현 정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루니스코프의 능력이 네. 각종 암에 다 지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정말 아까 전 말한 대로 이 로슈 진단에 속해갖고 팔려서 매출이 진짜 나온다고 나오면은 지금은 다 연구용인데 네. 판매용에서 매출이 발생되게 되면은 이제 실적도 찍히게 될 겁니다. 네. 루니 주주분들은 이제 그런 그 어떤 로드맵을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로드맵이 실현되는 것을 보시면서 주가의 반등 세기를 한번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의료주 루닛이죠. 암 치료가 정말 미래에는 훨씬 더 수월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면역 항암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 앞으로의 주가 추이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오늘 15% 가까이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로 묶이면서 드론 관련주 안에 있는 오늘 국내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갈등이 드론 갈등까지 번진 상황이죠. 이론에서 이제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드론 관련주들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4D 이미징 레이더 전문 기업인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드론과 관련이 있나요?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줄여서 SRS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4D 이미징 레이더 전문 기업이라고 했는데 3D 레이더랑 다른 점이 높이, 하이트가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물체 자체, 건물 자체의 높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도로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높이에 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4D 이미징 레이더가 달려 있으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자율주행 버스도 그렇고 자율주행 드론도 그렇고 다 좋은데 네. 왜 지금까지 레이더를 쓰지 않았냐? 우리가 센서, 눈이라고 하죠. 이런 자율주행의 눈들은 세 가지를 주로 썼습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자, 근데 카메라랑 라이다를 그동안 레이더보다 많이 썼던 이유는 카메라랑 라이더가 해상도가 상당히 고해상도입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운전자나 조작자한테 제공하니까 훨씬 시각적으로 보기 쉬우니까 아까 레이더가 3D에서 4D로 발전해서 높이까지 추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안 썼어요. 그리고 레이더는 점으로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점으로. 그러니까 해상도가 고해상도 이미지로 적용되는 카메라나 라이더에 비해서 시각적인 게 떨어졌죠. 네. 그런데 4D 이미징 레이더 전문 기업으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들어오고 나서 카메라나 라이더 못지않은 고해상도 이미지를 높이까지 추가해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쓸 이유가 생긴 거예요. 쓸 개연성이 생긴 거죠. 카메라랑 라이다는 단점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썼었습니다. 단점이 뭐였느냐? 카메라랑 라이다는 비싸요. 엄청 비싸고 내구성이 약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카메라랑 라이다는 빛이 없으면 작동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더가 점으로 이미지를 제공하면서 이미지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단점 때문에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형태의 빛으로 감지하는 라이다 대비해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빛으로 감지하는 라이다, 이건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두운 비가 막 몰아치고 사막 폭풍이 있는 곳에 가면은 빛이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마치 우리 그 저기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악천후에서 상황 감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레이더는 그런 악천후 속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요. 레이더. 네, 레이더는. 네. 그리고 라이다가 이제 아까 카메라는 라이다는 비싸다고 했잖아요. 네. 라이다 대비 가격이 80%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 다시 정리해 볼까요? 가격이 저렴하며 악천후, 사막 폭풍 속에서도 이 저기 레이저 형태의 빛으로 하는 라이다가 아니기 때문에 빛이 없어도 감지가 가능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구현이 되는데 그동안 고해상도 이미지를 해주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풀리니까 엄청 많이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카메라 라이다를 쓰다가 레이더 쪽으로.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중국 쪽입니다. 중국 DJI. 여기 드론이라던가 여러분들 인플루언서분들 들고 다니는 저기 핸드월이라고 하나요? 카메라 들고 다니는 거 쓰시는 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업체에 대해서 미국 내 사용 금지 법안 처리가 됐습니다. 하원에서. 지금 팔린 거는 법안으로 금지를 못 시켰어요. 근데 앞으로 신규 제품을 판매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뜨겠습니까? 다른 미국 업체의 드론. 아마존이 드론을 만들죠. 그래서 아마존이 개발 중인 배송용 드론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그때 뭐 캠핑장에다가 직접 배송을 해서 날리는 장면도 있었는데 배송용 드론에다가 레이더 모듈 제공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약간 일회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회성인데 돈은 한 번에 받지 않고 돈은 나눠서 받는데 이 연구가 자체가 일회성 연구였어요. 어쨌든 근데 5억 2천만 원짜리 드론의 지상 관찰 레이더를 공급을 했습니다. 네. 여기도 레이더죠. 그러니까 4D 이미징 레이더. 그러니까 기존 3D 이미징 레이더보다 훨씬 더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단점 때문에 못 썼었는데 그 단점보다 훨씬 더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SRS의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어떤 이런 그 제품들이 많이 쓰일 수 있는 순간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메라와 라이다 그리고 레이더를 한번 비교해봤는데 이 기업은 이름처럼 4D 이미징 레이더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의 수혜가 더 기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인베티지랩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에서 선방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10월에 이제 국내 출시 예정이고 위고비가 비만 치료뿐만 아니라 노화까지 늦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도 관련주고요. 관련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지금 뭐 펩트론이나 인벤티지 랩을 DDS 플랫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러그 딜리버리 시스템, 약물을 전달하는 시스템,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플랫폼을 만약 수출할 수 있게 된다면 머크의 알테오젠이 이 지금 제형병용 기술을 수출한 것처럼 비슷한 기술 수출권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펩트론이 앞서 나가고 있고 다 똑같아요. 일단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싹센다, 위고비, 제바운드 뭐 이렇게 오고 있죠. 뭐 당뇨병 치료제에는 오젠픽, 마운자로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정맥주사 제형이라는 겁니다. 정맥주사 제형. 이거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는 연구도 노보노디스크가 하고 있는데 정맥주사 제형을 일단은 기간을 넓히는 게 중요하겠죠. 싹센다 하루 1회. 위고비 한 달 1주 1회. 이거를 만약에 한 달 1회로 늘리고 아니면 세 달 1회로 늘리면 주사의 공포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IVL, 지금 인벤티지 랩이니까 IVL을 앞에 붙이고 드로그 플로이딕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mRNA 백신 유전자 치료제 제조 플랫폼 IVL 진 플루이딕 이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앞에 거죠. 독일계 빅파마의 장기지속형 플랫폼 기술 IVL 드로그 플루딕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가 나와 있는데 네. 독일계 빅파마가 누군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독일에는 제약사가 몇 개 없는데 그렇죠?
IVL 드러그 플루이드 기술,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이 장기 지속형을 아까 전에 말했듯이 늘려줄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어디든 적용될 수 있어요. 어디든. 그러니까 이 제형 변경이라든가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은 환자의 편의성, 이거를 좀 더 넓히는데 확 저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쪽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누구나에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수출할 수 있어요. 이게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비독점 계약이에요. 기본적으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고요. 인벤티지 랩이 또 유한양행하고 손잡았죠. 유한양행이 오스코텍하고 아주 좋은 콜라보레이션 한편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타자가 누구나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인벤티지 랩과도 월 1회 투약하는 장기 지속형 비만 주사제 후보 물질 IVL-3021을 개발 중입니다. 물론 비임상 시험이기 때문에 아직 사람에게도 적용하지 않는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네. 유한양행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유한양행의 뭐 2, 3, 4, 5번 타자 몇 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타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유한건강생활이 보유한 의료용 대마 후보물질 이건 유한건강생활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YC를 붙였습니다. YC2104 IVL 드럭 플로이딕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한건강생활이 보유한 의료용 대마 후보 물질 플러스 아까 전에 이 인벤티지랩이 보유하고 있는 IVL 드록 플루이딕을 합쳐가지고 1개월 동안 효과가 지속되는 대마 후보 물질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임상 확보 물질 IVL 5005.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벤티지랩이든 펩트론이든 ABL 바이오든 다들 알테오젠의 후속 타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이런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더라도 당장 네. 지금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따로 꾸며놓으세요. 플랫폼 기술 수출 업체들, 뭐 아니면 유한양행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해서 한번 주가를 면밀히 추적을 하면서 네. 어느 순간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흐름으로 맥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벤티지 랩, 테마 주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